자, 우리 한나라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오늘은 소수 나누기 자연수 우리 두 번째 차시 한번 해봅시다. 우리 저번 주에 했던 거 기억나는 친구들 있겠죠? 자, 보면은 이런. 자, 우리 저번 주에 배웠던 거는 여기에 보면 소수 한 자릿수 이렇게 있고 앞에도 한 자릿수 있는 상태에서 하나로 나누는 거 했었죠. 네. 그런데 우리 오늘은 뭐할 거냐면 자, 여기 보면은 소수 앞에 두 자릿수가 이렇게 자연수로 있고, 그 다음에 두 자릿수로 나누게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번에 했던 거는 두 자릿수 나누기 한 자릿수였지만, 이번에는 세 자릿수 나누기 두 자릿수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지금 앞에 승민이가 있는데, 자, 승민이가 이거 생각력 읽어볼까? 시작! 여학생 12명이 캔 고구마는 는? 모두 16.8kg이었습니다. 고구마를 12명이 똑같이 나눌 때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고구마는 몇 킬로그램인지 알아봅시다. 고구마 지금 16.8kg 있는데 12명에서 똑같이 나눈다고 하니까 이랑아 이거 식을 어떻게 쓰면 될까요? 여기 식 쓰는 거 16.8 있네. 16.8 나누기 12. 12명에서 나눠 먹으니까 나누기 12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어떡하냐. 우리 친구들 저번에 보니까 식 세우는 거 어려워하는 친구도 있는데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세우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어림 한번 해볼 건데, 식민아. 네. 16.8 나누기 12 하면 몇이 나올까? 어림 해봐. 대충. 네 생각에. 16.8 나누기 나누기 12. 12. 3초 안에 얘기해야 돼. 1, 2, 3, 땡! 얘기하세요. 3, 정확하지 3, 32요. 30이요. 자, 승민이가 3? 10. 30? 네. 30 정도 얘기했고, 1항이는? 저는 1 아니 1은 넘을 것 같아요. 1점 몇 이런 거 지금 예상했는데, 자, 우리 그러면 한번 답을 확인해 봅시다. 자, 제일 처음으로 우리 분수로 고쳐서 계산해 볼 건데, 16.8을 얘들아, 10분의 뭘로 나타내야 돼? 그럼 10분의 뭐야? 168. 있지, 168이니까 여기다가 168이죠. 근데 이제 나누기 12 했는데, 우리 지금 분수에 나눌 셈 배웠죠. 저번 단원에서. 네. 자, 분수에 곱셈으로 고쳐주면 여기는 뭐예요? 똑같이. 168. 168이고, 여기는 12분의 1. 1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약분이 되나 봐. 이렇게 약분해주면, 여기는 1이고, 여기는 14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10 곱하기 1은 10이고, 14 곱하기 1은 14. 14. 자, 그럼 이런 답이 뭘까? 1.4. 옳지. 1.4. 이렇게 써주면 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잘했죠? 자, 그러면 한번, 우리 밑에 거 한번 해봅시다. 168 나누기 12하고 16.8 나누기 12 값을 비교해보라고 했는데, 우리 168 나누기 12 한번 해볼까요? 168 나누기 12. 자, 12가 1에 안 들어가니까 16에 몇번 들어가지? 한 번. 한 번이니까 11 곱하기 1이니까 12. 빼주면 4인데, 여기 내려와서 8이죠. 여기 뭐 곱하면 될까? 48 되려면? 4. 옳지. 4 곱하면 되니까 4. 그러니까 48하니까 0이죠. 그럼 답이 뭐야, 여기가? 14가 되겠네. 자, 그러면 얘들아, 아까 여기서 16.8 나누기 12는 답이 나왔어요. 몇이었어? 1.4. 옳지. 1.4였지. 자, 비교했을 때 뭐가 달라요? 점만 옳지. 붙였어. 소수점이 생겼죠, 지금. 소수점이. 생겼죠. 자, 그러면 168 나누기 12의 값을 이용해서 이 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14 나온 데서 어디다 소수점 찍어주면 돼요? 1과 4 사이? 왜 여기다 찍어줘야 돼? 16.8도 그렇게 옳지. 찍고. 16.8에 소수점이 한 자리 있으니까 얘도 한 자리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세로로 계산하는 방법 한번 알아봅시다. 자, 16.8이에요. 얘들아, 여기 계산하는 방법은 똑같아. 나눗셈 똑같은데, 16에다가 지금 12로 나눌 건데, 12 곱하기 1하니까 10이죠. 하고 나서 48 나왔어. 근데 점을 얘들아, 여기 위에다가 바로 찍어주는 거예요.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무조건 바로 위에다가 이렇게 찍어주고, 그 다음에 나누기도 48도 나눠줘야 되니까, 4 곱해서 48에서 0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하나 풀어줄 건데, 자, 예를 들어서, 뭐 해볼까? 150 나누기, 아니야. 선생님은 지금, 나머지 있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12로 나눠줬을 때, 150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1, 아니야. 선생님, 다시 해볼게요.
16.8 나누기 선생님은 그러면은 14로 한번 해볼게. 14. 자, 그러면 얘들아 똑같이 16 안에 14 몇 번 들어가요? 한 번 들어가니까 여기 위에다 써주는 거지. 우리 쓸 때 14 써주고 내려오면 자 여기 빼주면 뭐야? 604? 2. 2고 여기가? 8. 어 8이죠. 어, 이거 나머지 안 남겠네. 자 그러면 14에다가 뭐 곱해줘야 돼? 2. 어 2 곱해주면 지금 28 하면 0 이렇게 나오는데 소수점을 얘들 어디다 찍어줘야 돼요? 바로 위. 어 여기에다가 위에다 이렇게 찍어주면 답이 뭐야? 1.2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이거는 나눗셈만 할 줄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소수점만 지금 이렇게 잘 찍어주면 풀어올 수 있으니까 자 우리 마무리 문제 내일까지 풀어가지고 옵시다. 자 그러면 어 선생님이 사탕 하나씩 주려고 하는데 자 우리 내일 하기로 한 파티 있죠. 우리 내일 하기로 한 파티가 암호예요. 그러니까 내일 어 수학 시간 전에 얘기하면 선생님이 사탕 한 개씩 주도록 할게요. 무슨 파티? 어 자 그러면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자 같이 해준 이랑이랑 승민이도 수고했어요. 어 주은이도 잠깐 출연했으니까 자 우리 내일 봅시다.